안녕하세요. 한사형TV 자몽입니다. 저는 지금 잔도의 스릴을 즐길 수 있는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나와 있는데요. 이 길을 걸으면서 사진은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잔도를 길고 아슬아슬하게 보여주면 좋답니다. 오늘은 지금 가면 좋은 철원과 포천 일대에서 가볼만한 사진 여행지와 잘 찍는 법을 소개할게요. 먼저 철원에 있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잔도인데요. 지난 11월 19일부터 정식으로 개통했답니다. 잔도란 절벽에 구멍을 내어 선반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만든 길인데요. 순단 매표소에서 드르니 게이트 매표소까지 총 3.6km랍니다. 왕복 7.2km의 먼 길을 오고 가면 힘들 테니 촬영할 때는 순단 매표소나 드르니 게이트 매표소에 차를 주차한 후에 잔도길 3.6km를 걸으면서 촬영 후 순단과 드르니 매표소를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되돌아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간을 돌아볼 시간이 없거나 사진 촬영만 목적이라면 순단 매표소에서 동주항벽까지 약 1.5km까지가 풍광이 상대적으로 좋고 길도 평탄하므로 여기까지만 촬영 후 되돌아 나오는 것도 좋으니 참고하세요. 1.5km 이후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이 많아서 조금 힘이 든답니다. 촬영할 때는 잔도가 절벽에 매달려 길게 뻗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길의 끝은 왼쪽 혹은 오른쪽 절벽으로 가려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길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게 고정하면 끝없이 이어지는 느낌이 강조되면서 아슬아슬한 긴장감도 높아진답니다. 이때 참고할 것은 길을 길게 보여준다고 길 가운데서 촬영하거나 길의 시작점을 넓게 보여주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없어져서 긴장감이 떨어지니 잔도의 넓은 바닥은 보여주지 말고 처음 시작선부터 절벽에 매달려 있는 느낌을 강조하세요. 그리고 순단 매표소에서 출발할 경우 초입에 있는 소나무를 프레임 아래쪽에 배치하고 위쪽에 잔도를 보여주는 구성도 멋스러우니 촬영해보세요. 다음은 잎 떨어진 장가지와 함께 구성하는 형식인데요. 장가지의 황량함과 배경에 있는 잔도의 아슬아슬함이 어울리면서 풍경의 긴장감이 돋보인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에 잔도를 배치하고 반대쪽 계곡과 구성하는 풍경도 일반적으로 많이 촬영하는 형식이니 참고하세요. 잔도를 촬영했다면 이제는 주상절리인데요. 반영과 함께 풍경이 좋으니 먼저 촬영하세요. 이때 프레임 하단에 앞쪽 길이나 바위를 보여주는 형식과 좀 더 클로즈업해서 반영만을 보여주는 형식이 있으니 취향대로 촬영하세요. 주상절리만 클로즈업하는 것도 패턴 디자인의 조형미를 살릴 수 있는데요. 추상적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주상절리 앞쪽에 급하게 흐르는 물살과 함께 구성해도 좋답니다. 주상절리가 사람 혹은 동물 모습으로 보이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끝으로 주상절리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곳은 파노라마 사진으로 구성해도 좋답니다. 한탄강 잔도를 촬영했다면 바로 이웃에 있는 고석정을 방문하세요. 단풍과 나뭇잎은 많이 떨어졌지만 고석정은 여전히 아름답답니다. 촬영할 때 유람선을 프레임 속에 꼭 넣으세요. 풍경의 멋스러움이 배가 된답니다. 유람선을 넣어 촬영한 예제 사진을 참고하세요. 고석정을 촬영했다면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직탕폭포를 방문해서 촬영해보세요. 한국의 나야가라라고 불리는 직탕폭포는 규모는 작지만 촬영 위치와 셔터 속도를 다양하게 하면 아름다운 폭포 사진으로 제작할 수 있답니다. 철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촬영지 중 한 곳은 직탕폭포에서 20여 분 올라가면 이길리 철새 도래지인데요. 지금부터 겨우 내 두루미를 비롯한 여러 철새를 촬영할 수 있답니다.
철새를 촬영하려면 최소 300에서 400mm 이상 망원 렌즈가 필요하니 줌 배율이 높은 렌즈나 카메라가 있다면 방문해서 촬영해 보세요. 날고 있는 새를 촬영할 때는 셔터 속도를 1000분의 1초 이상 빠르게 설정하세요. 나는 새의 눈이 선명하게 초점이 맞으면 보기 좋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포천에 있는 술이 익는 느린 마을 산사원도 들러보세요. 전통 술 박물관과 술 익는 술독을 촬영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술 좋아하는 분은 입장료만 끊으면 여러 가지 술을 무한정 시음할 수 있으니 술 한잔 하면서 주상절리 잔도를 걸은 피로를 씻을 수 있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은 안 되니 차 없는 분만 마시세요. 술독을 촬영할 때는 역광의 빛을 활용하고 술독에 반사되는 빛이 시선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답니다. 12월 첫째 주에 가면 좋은 사진 여행지는 철원과 포천을 소개했는데요. 잘 보셨나요? 12월 7일 폭도숲을 39기가 개강을 하는데요. 사진 예술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분은 한사형 포토스쿨에 입학하여 1년간 공부해 보세요. 개성 있게 표현하는 예술가로 거듭날 수 있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사진 여행을 하는 한사형 TV. 다음에는 12월 둘째 주에 가면 좋은 사진 여행지와 잘 찍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자몽이었습니다.